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히어로 350억 잼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투자 금액이 없을 거라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템 세팅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세 번째, 잠시만요. 말문이 막혔네 벌써. 아, 그렇습니다. 이사 일주일 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은 따셔야 되는 거 이 나중에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브로드 세이버를 사야 되는데요. 자,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좀 장난 아니네요. 아, 서버는 스카니아입니다. 스카니아. 아,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하드하네. 하드해. 누구요? 상규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개 팬가입 성우님 안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킵. 히어로가 비추스 메달이었나? 버추스? 아, 버추스 메달. 아우, 40억이나 되는군요. 아, 이 아이템은 나디근 아이템이로군요.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잘못 올렸나 보구나. 와, 20억에 잘못 올렸네. 야, 마음의 상심이 컸겠는데. 야, 씨.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아, 이렇게 나오면은 차라리 이런 것도 살만하겠다. 맞아. 야, 누가 33억에 사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44억에? 아, 정말 무서운 공간입니다. 아, 33억에 사가지고 40억에 올려놨구나. 일단 보조 킵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보조 무기하고 이쪽은 킵해놓고요. 방어구 먼저 볼까요? 아, 파프 아니지. 워리어 헬름인가? 자, 350억이 들어올 겁니다. 350억, 씨. 다 맞춰야 되니까. 장신구에 한 10억 정도면
대강 맞추지 않을까? 10억 정도. 340억. 무기 보조에 70억 들어오는 좀 140억. 200억 정도면은 무기 보조를 좀 낮추면은 50억에 100억에 150억에 17성이 다 들어오면은 10억이면은 20억 정도 투자. 9개는 들어와야 되나 보네. 다시 계산해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0부위, 8부위. 200억. 8, 26. 25. 무기보조 쪽이 좀 맞추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림은 그려보겠습니다. 17성을 살 수는 있는데 아마 단계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워리어 헬름 좋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냥 가성비로 별로입니까? 이런 아이템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디션을 공식에 추업 안 좋죠. 가성비로라도 별로 사고 싶지 않겠죠? 가액도 그렇고. 한 장이 남았네. 야, 에디 2.5줄이 마음에 드는데 추업이 좀 아쉽긴 하다. 그죠? 좋은데 아쉽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좋은데 아쉽다. 이번에 6에 68초 가격 차이가 1억 나는 건가? 요것도 한 작득이 덜 됐네. 아니 이렇게 다 한 작이 덜 되어 있냐? 쓰라네요. 아 이번 5에 84초. 얼마 차이야 이번에? 2억 차이. 3에 68, 유니크, 18% 에디도죠. 묘하네. 노자 가격도 꽤 나갈 텐데, 그치? 이번에 2.5줄이고, 6에 72초. 아,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좀 핫하지 않나 싶긴 한데? 92초에 완작대이 97억, 15%, 2줄. 요런 거 괜찮다. 잘하래. 6에 32초, 에디 1.5줄에. 108초. 15%. 야, 확실히 좋은 거는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초급 괜찮네. 1.5줄이라서 그렇지. 일단 킵. 그냥 고민해볼만하다는 템이나 찐몽롱이나 해볼까? 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만 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생각하고 종합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는 가격이 확 올라가네. 아, 레전드리가 있네요. 추업이 났고 가이시 났다. 뭔가 가격이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 안 맞네요. 템마다 다 하자가 있다. 그치? 뭐가 좋으면 뭔가 안 좋고 뭐가 좋으면 뭔가 안 좋네. 간단하게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템이 비싸고 그러네요. 일단 그렇고요. 워리어 셔츠 아닌데? 워리어 아머. 근데 가성비로 쓰기 좋은 템 괜찮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6위 60짤 추업에 에디 2%의 공섬이거든. 대신에 추업이 6위 68이고 가이 4짤이고 괜찮아 보이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살짝 쓰기 딱 좋은 것 같아. 딱 이 느낌일까? 이런 느낌. 뭐죠? 가격 차이가 한 4억 5천 나는데 요 느낌 아주 그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AD가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108초 9%의 디도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요. 확 올라간다. 확확 올라가. 확확 27% 좋지. 야, 레전드리의 17성의 이 아이템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핫한가? 21% 6에 6, 5에 60. 물량 엄청 많네. 와, 진짜 많네요. 없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땡겼어요. 그렇고 워리어 팬츠인가?
뭐 똑같은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왜 똑같습니까? 둘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가격 차이가 1억이 나네요. 둘이 똑같은데. 아예 똑같은데? 24%. 비싸다. 내일 30할인 아닙니까? 올 직작 어떻습니까? 안 되겠지요. 아쉽습니다. 올 직작에 그림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세 줄 가해시네요 대신에. 아 바지는 별로 그렇게 막 사고 싶은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워리어 케이프 아닌데? 나이트 케이프인데? 야, 이, 아, 오케이. 18%. 된 추억이 났고, 자기 이상하고. 네. 메이즈 케이프 같은 옵션이네. 89. 아, 가해 차이가 심하구나. 아, 망토도 그렇게 와닿는 게 없네. 근데 망토가 생각난다. 제 메이지 케이프 딱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가격이 똑같네. 아, 아니다. 내게 더 안 좋겠다. 재밌네요. 아, 정말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은. 아, 안 되겠다. 숄더 10 그거 있던데? 레전드리. 아, 에디. 1.5줄에 21%짜리 해가지고, 작하고 이제, 완성을 시키자. 야, 이거 내 아이디였으면은 직접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초업이 좀 별론가? 아, 129초. 야. 가이도 좋네. 환불 던져자. 환불 던져서 만들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요 아이템. 초비 애매하긴 하죠. 죄다 애매하다 애매해 하죠.
아, 많은데 살게 없다. 아, 많은데 살게 없어. 많은데살게없어. 많은데살게없어요. 많은데 살게 없다. 재혁이 형 괜찮나요? 많은데 좀 살 게 없어 보이네. 아이템 가격은 시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많은데 살 게 없다. 27억 27억 윗잔도 돌려야 돼. 얼마죠? 어, 비싼데? 129. 어, 얼마죠? 이거 얼마입니까? 27억? 아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템 가격에 2.12%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27억 27억 그지? 이거 28억 주고 살 바에 저거 27억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저거는 에디터 졸인데. 아 모르겠다. 가위도 빠방하고. 그지? 아, 저거랑 이거랑 차이가 추업 차이하고 가해 3 차이하고 유저 유니크 15% 차이가 아 이거 18%네. 이거 아이템. 고민해보자. 고민해볼 만한 템이야. 어...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요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딱 차이가 뭐야. 딱 추업 차이네요.
초업하고 유점 차이구나. 몇 차이에요? 25 차이. 25를 포기하고 유니크 15퍼. 아, 본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본주님 찾는 분이 많으니까는. 본주님 찾으면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구요. 아, 시프숄도 내꺼잖아. 얘 자꾸 나랑 전쟁하네. 나이트 숄더. 나이트 숄더 21포로를 사가지고요. 이벤트 하니까는 17승까지 올린다.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24 9000짜리 사고요. 21포로. 아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하다, 오묘해, 오묘하다, 오묘해. 아, 뭔가 많은데 딱히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 나였다. 제가 이 캐릭터의 주인장이었으면은. 이걸 사자. 거의 17성 보내는 거지. 와, 30억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게 비싸나? 어? 이 아이템 본 것 같은데? 아닐까? 잘못 봤나? 아, 잘못 봤나 봐요. 별론가 보군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잘 못 받는 것 같네. 이거는 워낙 잘 들어가, 공구에 힘사 들어가가지고. 힘작인데. 좀 그렇긴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뭐 남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할 게 맞냐? 아, 나이트 글러브. 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야, 크리가 없잖아. 하하, 하하, 흐흐.
삼겹을 가해서 풀. 야. 45. 이거 본 거 같은데? 아닌가? 또 잘못 봤나? 힘 30% 본 거 같은데, 나디 근데. 나만 읽은 건가? 아니.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야, 이걸 40억에 사가지고 43억에 올렸단 말인가. 1억에서 2억을 이득 보기 위하여. 야, 엄청나군요. 아닌가? 기간이 오래돼서 팔라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7일 됐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요. 아, 빡세네요, 빡세. 빡셉니다. 아. 이거 괜찮다. 저기에 올라와 있지 않았었나요? 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러네. 요게 그거 아닌가? 잘못 봤나? 아, 그러네. 아, 누가 32억이 사가지고. 38억이 올려놨구나. 너네야군요. 템 하나는 언제쯤 맞출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이요. 상하이 모자 다 받고, 장갑, 망토, 신발 다 받고. 타일런트 뭐지? 히아데스인가? 아, 히아데스. 히아데스 벨트.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니크 자리 5성 정도 딱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합도 좀 나쁘지 않은 걸로. 한 25억 정도로만 좀 주고 싶은데. 주원 1작. 가입할 자리. 가입할 자리. 추억 괜찮은데. 에디 괜찮고.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요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별이 없다. 칠성이다. 가이시 3에다 요 아이템. 5성 15포 64초. 이거 군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봤네. 와, 여기 있었네. 본 거 같더라고. 아, 자꾸 누가 사갖고 누가 자꾸 올려놓네. 19억. 아, 이런 거 괜찮지. 아, 바로바로 팔리네. 24일이면은 어제잖아요, 그죠? 야, 요런 거 나쁘지 않지. 야, 확실히 싼 건 캐치 잘 해가지고 캐치해서 빨리빨리 다 팔아버리네. 역시 속전속결이 엄청나군요. 저런 아이템을 구해야지. 좋은 법인데요, 그죠?
별다는 것도 쉽지 않고. 어, 이거 좋다. 07에 힘 3 올랐네. 아, 네네. 강력하구만, 강력해. 유육성. 유육성. 25. 아,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거 사기가 싫어지죠. 그죠? 아, 정말.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또 저런 거 사고 살 만한 것도 가고, 그지? 아, 너네 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엄청 많네. 타일이.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사고 싶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살만하기도 애매하기도 하네요. 별 하나가 크니까요, 그죠? 제 캐릭터였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위 다 봤는데. 무기 없었죠? 보조 없었죠? 아, 싼 걸 사서 정가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맞는 얘기죠. 어. 다 봤는데? 액세서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혼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방어구 다 봤어요. 어, 다 봤는데 별로였어. 카루타도 다 봤는데 무기하고 보존 없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거 있었나요? 나만 못 본 건가? 어,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아, 액세서리는 일단은 이거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뭐 굳이 9% AD 공심 이렇게 다는 것보다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걸 차라리 이쪽으로 토드시키고. 어, 그거 괜찮은 것 같네. 이걸 일로 토드시키고 반지를 하나 사오자. 본조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실버 블러스 공10 좋아하는데 이거. 이게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 아, 무슨 말이냐면은 에디셔널 공10 당겨오는 것보다 차라리 요게 또 가성비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겠지요? 09에 힘 4 올랐네. 에디셔널 공식보다 좋은 점은 이제 에디셔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껀덕지가 제일 이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에디셔널 공식하고 자기야 우리는 놀고고 막 이런 걸 잘 안 할 거니까는 차라리 공식짜리 괜찮죠. 이런 거보다는. 사냥 이 캐릭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하고 계시나? 아, 사냥이 안 된다고? 어, 오케이. 어, 저는 이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장 남았고요. 차라리 에디셔널 공칩 가져올 바에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가성비로 아주 최고봉인 것 같은데. 장점으로는 에디 한번 열어서 공십이 나온다.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요 아이템 아주 구미가 당깁니다. 1억 5천씩 막 줄 바에 이게 훨씬 낫지. 오케이. 에피까지 달려있고. 아주 구미가 당기는 사은품이네요.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은 토도할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수상한 기포 다 있고. 요거를 릴로 토돌합시다. 12%의 공 올스테도 AD 공식보다 좋지. 흡사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벤트 반지를 낄 수가 없어가지고, 올마이티 링이라도 하나 껴야 되나? 마이스터링.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네. 액세서리 먼저 맞추자 그러면. 50? 50이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40? 5에 76초. 그냥 딱 내려가다 보면은 가성비 최고봉들이 막 있더라고. 5에 40. 5에 4에 44. 68. 성배는 그래도 나중에 다시 갈아 끼면 아까우니까 후회하지 않을 정도는 딱 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제일 좋은 게 이건가? 5에 40? 무난하죠. 그 정도면 딱 무난하지. 가성비 최고의 봉이 있으면은 그걸 사는 거고. 5에 44. 비슷하네요, 아까 거하고. 5에 48. 3에 64. 6에 40. 제일 무난하네. 6에 40. 가격도 괜찮네, 7,000이면은. 똑같죠? 5에 40, 몇 공사. 6에 40이 차이 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고민해볼 만하다. 차이가 1,000,000원 차이라서. 6에 44. 갸라. 아, 부술 때까지 붙으면 좋죠. 5에 60. 5에 60 아니면 이쪽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5에 64. 조금씩만 올리고 싶으면 조금씩 팍팍 늘어나네, 그죠? 성배의 무서움입니까, 이게 바로. 근접, 조금씩 상향할 때마다 조금씩 비싸지네. 요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네. 6에 40짜리.
7천만원 아주 무난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배인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 한 이 정도 두 개 중에 좀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에 40짜리 있고요 두 번째는 5에 40에 공사 공사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요즘 데레템 세팅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공사? 나도 공사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요정도 무난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안 좋지도 않고 요렇게 성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지 두 개는 맞췄고 메거네이더를 하나 사야 되겠군요 스카니아가 또 메거네이더 가격 괜찮지요 힌퍼가 또 나쁘지 않더라고 아, 직작하는 걸로 찾아보자. 생각보다 5에 42가 제일 그거네. 아, 6에 42 있다. 추천이요. 요 정도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이동속도하고 점프력도 있는데 요 정도면 무난한 것 같네. 아주 소소해 보입니다. 6에 44짜리 2억 아 이거는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고 요 아이템 소소한 것 같은데요 요 정도면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네네 그지? 2차이지? 덱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라면 뭘 사겠습니까? 두 개 사야 된다고 치면은 하나는 1억 9천이고 그냥 대강 몇천 차이야? 3천 차이? 3,500 차이 하나는 6에 44에 116이고 하나는 6에 40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덱 18에 힘 2차이 나는데요 3천 비싼 거 사자 요거 사자 6에 44 부가추업 점프력까지 그러기에는 이 다음 게 자 생각을 해보자 6에 44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1,000만원 더 주면은 5에 60인데 그럼 이걸 사야 되지 않을까요? 텐 진로 무리는 방송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에 낫지 않을까? 유니언 쪽은 없어요 요거 괜찮아 보이네 차라리 이왕 사는 거 나쁘지 않게 사는 것도 괜찮지 제일 괜찮아 보인다 근데
메가네이터? 오케이, 여섯십시오. 요 정도? 투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보고 사야지. 잠깐만요. 이건가? 맞죠. 5에 62. 5에 62. 5에 60. 오케이. 메커네이터. 작을 뭐하냐. 자기 문제인데. 작 뭐하냐? 에디 두 줄 달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메커네이터에. 나만 그러나?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에디 1.5줄을 달면은 요정도 가격대가 나올 것 같군요. 12선까지 달면은. 그렇죠? 5억에 팔렸으니까. 나쁘지 않네. 잘 팔리나 보다, 생각보다. 4억 정도. 17억. 와, 이런 게 17억씩이나 해요? 만들만 하네. 야, 씨. 가격 엄청 세네요. 생각보다. 메커네이터. 야. 투자 가져올만 하겠는데, 생각보다? 두 줄은 별론 것 같고, 차라리 1.5줄 하면은 가성비 좋아 보이네. 그치? 1.5줄 하면은 가성비 괜찮아 보여. 찾아보겠습니다. 110줄. 12%. 애들 줄을 들고 오면 창조 손에 뜨겠는데? 아니 왜 에픽이 없어? 내가 검색을 잘못했나? 엔드로 쳤구나. 미안합니다. 월로 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1억대 정도면은 한번 사볼만한 것 같은데? 최저가가 최저가가 1억 천만 원이네. 16. 이걸 열었더니 아래 AD 두 줄이 나온다면은 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1.5줄은 없나? 016. 세다. 1.5줄 자체도 엄청 비싸네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은 이쪽이 더 안전하겠죠? 땡기는 건 이런 게 땡기네. 역시 안정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요거 가야 될 것 같은데, 힘 6까지 붙어 있는 걸로.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힘 6까지 붙어 있는 걸로.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돌려야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리스크가 좀 커가지고. 의견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에 1억 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부담감이 좀 큰 에픽인 장점이 있어. 그렇습니다.
12%. 완제품. 딱 비슷한 게 이 정도 같은데? 어. 이게 딱 비슷한 농도 같아요. 6에 49. 5에 62. 만들면은 비슷하겠는데? 5에 40, 5에 69. 어, 추업이 아니, 저희께 조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 들고 오면은 비슷할 것 같아. 딱 이 느낌일 것 같은데? 어.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좀 더 만드는 게 싸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의 선택지는 요거 아니면은요. 어, 어디 갔냐? 하나 있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아니면은 어떤 거 할까요? 의견 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은품 1억 1000만 원에 9%에 에디 한 번 더 열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은품 1억 3천이고요. 요것도 AD 한번 열어볼 수 있는데 APG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힘들다고 봐야겠지 사실상. 장점은 APG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기 더 좋고 그렇긴 하죠. EAP야? 011로 토드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요거 에디셔널 가기는 싸죠. 에디셔널 고급진 에디셔널 없나? 아, 에디셔널 이렇게 비쌌어요. 원래 에디셔널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아니, 가격이 올랐네. 올랐어. 어, 이리 비쌌나? 아, 본조님, 작은 어떻게 드릴까요? 밥이 한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하는 이제 악공작이 있겠고요. 두 번째 사은품으로는 주운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작을 뭘로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두 번 실패했잖아. 5% 확률인데. 자극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호는 안 돼요. 아, 내 캐릭터였으면 노론 던져봤을 텐데 리스크가 좀 커가지고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안 돼요. 코인샵이 쓸 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미라클 악세서리 공격력은 좀 그렇겠죠? 확률이 너무 낮기도 하지? 실패하면 또 골치 아파오는데. 차라리 나는 주운작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악공을 많이 하니까 실패하면 또 짜증나고.
본주님 혹시 어디 갔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공격력 스쿨로 아주 무난하게 갈까요? 딱 두 장 있네. 실패했고요. 아, 전에 졌고요. 01이 올랐습니다. 뭐 붙었어. HP 붙었구나. 야, 이거 에디 두 줄인데 요렇게 팔기 좀 쓰기 좀 그렇지 않나? 아,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아니, 5% 아니에요? 2탈 떴네. 두 줄이네요. 두 줄이어가지고 이거는 팔아야겠네요. 팔아야겠어요. 아, 두 줄 가격 4억 인데 윗점이 4억인데? 파는 걸로 한번 볼까? 아이고, 아이고. 3억. 4억 47,900. 아, 자그마치 1억 3천을 쓰고 2억 5천을 벌었습니다. 아, 그럼 또 스토드 재료를 사야 되겠는데요. 아, 어서오세요. 또 사러 가야 되겠군요. 사사사라 사사사. 아, 잘못 검색했구나. 아,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란 말입니까? 요걸 사가지고요, 에디를 열어봤더니 요것도 좋게 나온다면은 또 괜찮아 보이는군요.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요.
아,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는 1억 5천을 써가지고 3억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간단하게 아니죠. 1억 3천에 사가지고 3억 7천에 팔았으니까 2억 5천 정도 돈을 벌었다. 템테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결론은 2억 5천 벌었습니다. 자그마치 현금으로 따지면은 15,000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2억 5천? 어어. 현금 15,0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동속도 괜찮지. 아,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네. 됐고. 아쿠아틱 용축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6에 30 정도 이상은 좀 샀으면 좋겠어. 3천. 이거 괜찮다. 무난하네.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가끔씩 작대 있는 것도 있던데. 36? 부가초? 요거 어떻습니까? 무난한 것 같은데? 와, 한 시간 넘었네, 벌써. 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 토도 하고 있구나. 그렇지. 5에 45?
이왕하는 거 투자하는 거 괜찮지. 교불인데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차이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누구요? 오 오뎅님 별풍선 100개. 아이고 오뎅님 100개 선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갈게요. 와 400만원이나 해요? 빡세네. 야 뭐해야 되냐? 액세서리 해야 됩니까? 와 차라리 나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데 주운이 난 것 같아. 의견 받습니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받습니다. 아 틈진단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 8명 다 돈인데. 좀만 투자해봐도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이걸 공헌하고 싶어요. 이거 한 장 남았거든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쓸 때가 있으니까. 공헌 30% 이런 건 천천히 하면 되니? 아니! 얼마나 높게 띄우려고 금원작을 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미라클 액세서리 공룡 3개에다가 아 근데 이거 이너세트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너세트 할 거면은 비싼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이런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5,000개 요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박적인 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도박적인 수인 것 같아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은데 돈 낭비 아닙니까 이게 다. 클릭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아 응축이가 참 애매한 것 같네. 아 그냥 액세서리 공격력 70 합시다. 무난한 거 그냥 남들 다 하는 걸로 가자. 왜 남다르게 갈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걸로 갑시다. 남들 하는 거 남들 하는 걸로. 누구요? 히어로다 히어로. 그렇군요.
1000원 선물. 성훈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야?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난한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04, 05, 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괜히 무리한 수를 두었는가? 아, 어, 확 비싸졌네. 야, 제가 싼 거 찾았습니다. 원래는 1억 5천인데, 1억 2천만 원으로 저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줄, 세 줄 좋지요. 아, 규브리노 해볼 걸 그랬다. 아이씨. 아, 에디셔널 잠재 한번 다 열어보고 싶긴 하다. 일단은, 아, 반지류, 목걸이. 어, 어, 오늘 할 거는 다 한 거 같은데? 어, 미래 투자인 척 좋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망했네.
일단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나머지 파프하고 무기하고 보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조님 듣고 계시지요? 듣고 계십니까? 아, 본조님께서 하셔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자, 성배는 장착할 거고요. 본조님께서 하셔야 될 숙제 무엇인가? 별을 10개 달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픽 9%를 띄우고요. 별을 올려서 장착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별을 올려서 에픽 9% 띄워서 장착하면 되고요. 이것은 10성까지만 올려서 장착하는 걸로 장착하고요. 이것도 10성까지만 올려서 장착하는 걸로. 결론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별을 달아서 장착하고 에픽 9% 띄우고 별을 달아서 장착을 하고요. 별 달아, AP 9%에 별 달아서 장착하고. 아, 다른 옵션이 나오면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아, 그러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맞습니까? 본주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일단은 10성까지 모든 걸 다 채운다. 별을 9%, 요거 두개 9% 힘이시니까. 별 위에 거는 별도 달아야 돼. 별이고 아래 거는 9%의 별 10성까지. 이것으로 1회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아. 현재 남은 돈은 290억에다가 45억이 남았네요. 345억 남아있는 상태고요. 액세서리 쪽은 대강 다 된 것 같고, 대하시도스도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